대학로에 이게 포스터가 없어. 5월 4일부터인데. 왜 그래요? 포스터를 붙일 인력이 없어서. 아, 인력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포스터를 못 붙였어요, 저희가 있는데. 그래서 저 굉장히 좀, 아, 참,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이죠, 이 현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명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산대밭에 누워있고 싶은 계절, 5월입니다. 봄의 향기가 곳곳에 퍼져서 코끝을 간지리는 계절이고요. 공연 관람하기 딱 좋은 5월, 어떤 공연을 볼까 고민 많으시죠? 이게 되게 식상해, 이 멘트 자체가. 봐봐, 잔디밭에 누워있고 싶은 5월이라 그러는데, 잔디밭에 요즘은 살인진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그 봄의 향기가 곳곳에 퍼져 코끝을 간지. 이게 자체가 웃겨. 너무 이게 말. 지금 이 멘트가 내 손끝에 되게 간지를 피고 있어 지금. 본 프로그램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입니다. 저희 작품은 매달 공연 한 작품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일단 이 선별 과정에서 본다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예, 선정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작가 마음대로 했어요, 작가 마음대로. 여기는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써 있어. 이것도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아요, 지금. 넘어갈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은요, 동숙무대의 귀여운 장난입니다.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제가 서치를 통해서요, 이 공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장난, 연극 귀여운 장난 쳐야 되겠지. 연극, 또잘안 써서. 연, 극, 귀, 여, 운. 앵콜 공연 5월 4일 개막. 대학로의 연기파 배우 최지은. 아,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연기파 배우 최지은, 김성태, 이세희와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대학로 동숙무대 소극장에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극 귀여운 장난은 도시와 더 떨어진 그 한적한 마을, 그 낡고도 화려한 어색한 집에 엄마 딸두 식구가 살고 있고, 솔직히 저는 이 작품 봤어요. 뭐라 그럴까, 그 창작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모녀 둘이서 서로 어떤 창작을 해요, 그냥. 근데 재밌어요. 자, 포스터와 리플렛이 있나? 포스터 리플렛 한번 볼게요. 이 최지은 배우 이 어깨에 있는 요 장난 가득한 애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김성태 배우의 머리를 마사지하는 거야, 뭐야? 이거 되게 재밌다.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연자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출연자분들, 저 멀리가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맡은 역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혜련 역을 맡은 최지은이고요. 극단 고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단 동숙무대 김성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역할을 아, 예, 저는 극 중에 석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맡으셨어요? 자, 옆에서 제가 이렇게 서치를 통해서 공연을 소개하는 걸 보셨잖아요. 자,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본 거고, 배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다 어려워요. 자신을 버린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남자에 대한 복수. 이 여자는 딸을 통해서 딸의 남자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게 나중에는 딸이 엄마를 더 넘어서는, 그래서 대본까지 만드는, 그렇게 위치가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걸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작품이 40분짜리였어요. 이걸 40분짜리로 올리면은 이게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공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아,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해결? 예, 저희가 재밌게 더볼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10분을 더 늘렸습니다. 팀 단체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 동숙무대. 솔직히 동숙무대는요, 1998년도 창단된, 20년 넘었어요. 되게 중견극단이거든요. 오셀로 피는 나지만 죽지 않는다, 이게 박근영 선생님 작품이었죠. 이걸 이제 창단 공연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청춘 예찬이라는 아주 걸쭉한, 뭐랄까, 명작을 탄생시킨 극단입니다. 최지은 배우님은 이제 여기 극단 단원 아니잖아요. 우리 최지은 배우님은 이 개그우먼으로서 동숙무대는 어떤 극단인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연출님이 이끌지 않아도 팀원들끼리 뭔가를 워크숍을
그 극장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단원으로서 김성태 배우님이 보는 우리 동숙무대는 어때요? 글쎄, 동숙무대는 작년에 그 코로나 때 저희 그 대표님이 글을 쓰신 것처럼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극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주변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관객을 항상 모셔야 되고 관객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한다. 이런 정신이 좀 강하게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여운 장난으로 좀 관객들 사랑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작년에 관객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참 내가 아직 참 멀기도 멀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맞아. 생각도 들고 진작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했어야지 동숙무대가 됐다? 스탑 리뷰 시작할까요? 자, 스탑 리뷰는요 요즘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형식이에요. 리뷰 형식인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보다가 스탑 해가지고 이건 뭔가 저건 뭔가 이런 어떤 토크를 하는 거야. 한번 들어볼까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스치게 사귀었는데 내 딸은 어느 누구와 어디 스치듯 만나지 않아요. 누굴 만나더라도 호의신을 다해서 영혼을 다 바쳐서 만나죠. 매년 한 명씩요. 내 딸을 창녀 취급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내쫓고 싶지만 참겠어요.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이성적인 사고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식사를 치우고 차를 내올 걸 그랬나 봐요. 원래 이렇게 딱딱하게 연기했어? 네? 아니 모르겠어요. 아 얼굴이 빨개질라 그러네. 아니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오버한 것 같아. 그치? 근데 근데 실제로는 더 오버해요. 연습이라서 오버 안 할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쭉 가다가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중간부터 찍었어요. 이 친구 나오는 부분부터. 그래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아 듣기만 해도 막 땀이 나네요. 사진이 있어. 사진이 있는데 사진 중에 어디 있더라 이거? 요 사진 있단 말이야. 누워 있는 사진. 김성태 배우 이렇게 엎어져 있는 사진. 요게 뭐? 뭐 하는 거야? 일격에 제가 당해서 이제 쓰러진 저를 이 두 모녀가 저를 어떻게 아주 악랄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자기 방으로 끌고 가려는데 딸이 아니라고 자기 방에 간다고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딸한테 져서 딸 방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요거 뭐야? 여기 이제 김성태 배우님 앉아 있고 우리 이세희 배우님이 이렇게 커피 뭐야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방문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방문한 이유를 원래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속이고. 딸과 연인 관계로 위장을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닌 그 원래 그러니까 제 정체가 넘어가요. 스탑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소품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소품 갖고 나오셨어요? 아 맞다 안 가셨어. 저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아 이런 거였어요. 소품 에피소드가 진짜 이런 거였어요. 아 맞다. 넘어가요. 네. 대학로 이게 포스터가 없어? 5월 4일부터인데? 아, 왜 그래요? 포스터를 붙일 인력이 없어서. 아, 인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포스터를 못 붙였어요 저희가 있는데. 그래서 저 굉장히 좀 아 참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이죠 이 현실은. 아 이건 뭐 저 잠깐만 이거 동숙무대가 이런 극단은 아니잖아요 그쵸? 제 집 빼야겠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좀 굉장히 좀 민망하네요 이게. 인력이 없어? 네. 돈은 있는데? 예? 돈? 아 그 뭐가 있을까요 과연? 뭐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제 뭐 시대의 정신? 과연 그것도 있을까요? 그게 내가 이런 걸 말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시대 정신 있을까요? 우리 김성태 배우님 올해 그 연세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사사 나이가 좀 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안인가요? 아, 이게 뭐 동안이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 좋아요 되게.
과거에도 굉장히 여러 번 들었던 예. 목소리 좋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의식하지 않고 시대 정신, 연극 정신으로 연극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좋아 좋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야 되는데 공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배우님의 귀여운 장난은 뭐다? 귀여운 장난은 보면 됩니다. 귀여운 장난 좀 보러 오시라고 좀 어떤 인사 한 말 한번 하시죠. 저희가 시간과 그리고 육체적 배우로서의 노동 그리고 정신을 갈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셔서 보시고 재미있으면은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고요.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진 배우님.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든 안으로든 참 답답한 이때예요. 통쾌하고 유쾌하고 시원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연 보러 갈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하면 더 좋고. 자, 5월에 올라가는 작품 귀여운 장난뿐만 아니죠? 어? 보십시오.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 굉장히 요 작품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작품 보이시죠? 최진 배우님 아직도 있어.